늑대가 아기 양들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네. 아기 양들이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할 텐데.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양. 숲속 아담한 집에 엄마 양과 일곱 마리 아기 양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엄마 양이 먹을 것을 사러 시장에 가게 됐답니다. 하지만 아기 양들만 두고 나가려니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엄마가 다녀올 때까지 집 잘 보고 있어라. 혹시 늑대가 오거든 절대로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 늑대는 목소리가 거칠고 발에 새까만 털이 덮여 있으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엄마! 엄마 양은 늑대를 조심하라고 이르고는 집을 나섰어요. 사이좋게 잘들 놀고 있어라.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때 늑대가 군침을 흘리며 아기 양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양이 멀리 사라지자 늑대는 아기 양들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고는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다. 어서 문을 열어라. 응, 엄마 목소리는 저렇게 거칠지 않은데. 우리 엄마 목소리는 곱고 예쁘단 말이에요. 아기 양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늑대는 달걀을 먹고 목소리를 예쁘게 가다듬었어요. 한결 고와진 목소리로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답니다. 이번엔 아기 양들이 늑대에게 발을 내밀어 보라고 했어요. 늑대는 문틈으로 앞발을 내밀었어요. 얘들아, 어서 문을 열려. 늑대의 발은 새까만 털로 덮여 있었어요. 게다가 날카로운 발톱까지 있었답니다. 아기 양들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발은 이렇게 까맣지 않아. 넌 엄마가 아니라 늑대야. 그러자 늑대는 방앗간으로 달려가 발에 하얀 밀가루를 묻히고 돌아왔어요. 쟤, 엄마가 맞지? 너희들 주려고 맛있는 걸 사왔단다. 어? 정말 발이 하얗다. 엄마가 맞아. 어서 열어주자. 아기 양들이 문을 열어주자 늑대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꼼짝 마라, 요 녀석들! 깜짝 놀란 아기 양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안 여기저기에 숨었어요. 식탁 밑으로, 의자 밑으로, 바구니 속으로, 벽난로 속으로 허둥지둥 숨었어요. 그리고 몸집이 작은 막내 아기 양은 벽시계 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늑대다! 늑대는 아기 양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다만 벽시계 속에 숨어있던 막내 아기 양만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어요.
의사가 없는 것 같군. 아, 배도 부른데 어디 가서 낮잠이나 잘까? 배가 불룩해진 늑대는 뒤뚱뒤뚱 몸을 흔들며 집을 나왔답니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엄마 양은 깜짝 놀랐어요. 집안이 어수선하고 아기 양들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막내 아기 양이 벽시계 속에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아니 막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형들은 다 어딜 갔어? 막내 아기 양은 엄마 양에게 늑대가 왔다 간 일을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와서 형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난 무서워서 시계 속에 숨어있었어요. 늑대가 우리 아이들을... 엄마 양은 불쌍한 새끼 양들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엄마 양은 마침내 울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강가로 나와보니 늑대가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늑대는 나무 그늘에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늑대가 있어요! 그렇구나, 얘야. 어서 가보자꾸나. 엄마 양이 가까이 가보니 늑대 배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어요. 늑대 뱃속에 있는 아기 양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형들이 아직 살아있나 봐요. 막내야, 얼른 집에 가서 가위하고 실, 바늘을 가져오너라. 엄마 양은 늑대의 배를 갈라 아기 양들을 꺼내기로 했어요. 늑대가 아기 양들을 통째로 삼켰기 때문에 아기 양들은 아직 살아있었던 거예요. 엄마 양이 늑대의 배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자 아기 양들이 한 마리씩 튀어나왔어요. 엄마! 괜찮니, 얘야? 야, 잘했어! 수박이 죽을 줄 알았어! 엄마, 고마워요! 여섯 마리의 아기 양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히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까지도 늑대는 잠에 골아떨어져 깨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양은 아기 양들에게 돌멩이를 주워오게 했어요. 그리고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집어넣고는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늑대가 깨지 않는지 잘 보고 있거라. 배를 다 꿰맨 엄마 양과 아기 양들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잠시 후 잠에서 깬 늑대는 물을 마시려고 비틀비틀 물가로 걸어갔어요. 늑대의 뱃속에서는 돌멩이들이 서로 부딪혀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에이, 이상하다. 배가 왜 이렇게 무겁지? 늑대 살려! 강물에 빠진 늑대는 뱃속에 무거운 돌 때문에 물속 깊이 가라앉고 말았어요. 엄마 양과 아기 양들은 무척 기뻐했답니다. 엄마 양과 아기 양들이
이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